인류가 출현한 이후에 동식물 멸종 속도가 1000배나 빨라졌다고 해. 우리 학과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과야. 쉽게 말해서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가장 중대한 일을 가르치는 분야라고 볼수 있어. 그래서 우린 무슨 학과냐고? 동물자원학과야. 동물은 예로부터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지내왔어. 산업동물은 인류의 생존과 건강 및 복지에 필수 불가결한 영양과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해 도움을 줬고, 반려동물은 정사함양과 여가활동에 도움을 줬어. 우리 학과는 각종 산업동물 및 반려동물의 사육 및 관리, 복지 및 보호, 생산 및 가공, 그리고 경영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축산 관련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용 학문을 탐구해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 우리는 크게 축산 분야, 반려동물 분야, 야생동물 및 실험동물 분야, 식품 가공 및 위생 분야, 축산 경영 및 농업 경제학 분야로 나뉘어져서 배워. 그래서 졸업하면 뭐 하냐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할 수도 있고, 국공립 연구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업 연구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되거나 관공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축산 농협, 한우 양돈, 낙농 양돈협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산업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농장이나 정육점, 아니면 육체 산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학과 올래?